예, 여기 산골짝에 있는 오지 마을에 옛날 집을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 동네는 지금 완전 계단식 논으로 해서 다랭이 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옛날 사람들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논을 만들어 놨습니다. 산골짝 사람들이 참 생활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평지를 만들고 계곡물을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논을 만들어서 벼농사를 짓던 그런 지역입니다. 야, 전부 옛날에 저거 인력으로 다 했을 건데 대단하죠. 우리 조상님들 기계도 없이 전부 인력으로 이런 다랭이 논을 직접 삽으로 파고 곡괭이로 파고 해가지고 돌 메고 와서 이렇게 논을 만들어 놨네요. 이 마을은 전부 돌담 돌을 가지고 집을 다 짓고, 담도 쌓고, 야, 옛날 돌담집 보이시죠? 야, 참, 저도 어릴 때 봤는데, 이런 오지 마을, 돌담 마을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네요. 집뒤 담벼락에는 지금 이렇게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름에는 상당히 이게 새파랗게 보기가 좋은데, 지금은 좀 말라 있네요. 담쟁이 덩굴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가지가 얽혀가지고 돌하고 엉켜가지고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보면은 담쟁이를 많이 심죠, 돌담에는. 오늘 구경할 집은 사람은 안 사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이렇게 내려오는지, 잔디밭을 마당에다가 이렇게 해놨네요. 근데 이거 잔디 관리 이거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여기 집 앞에 보면은 감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빈집이지만은 뭐그 자녀들이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빨랫감도 안에 걸려져 있고.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고양이들이 여기 햇볕 바른 남향터에 햇빛 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텃밭도 농사를 조금 지은 자리가 흔적이 남아 있네요. 조그마한 뭐 상추나 이런 거 부성기 그런 농사를 지은 담이 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담이 돌담으로 정겹게 있습니다. 시골에 보면은 이 절구통이죠. 절구통을 옛날에 이 자연석을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 비가 와서 빗물이 고여 있네요. 이렇게 절구통으로 직접 정으로 쪼아가지고 실제 이렇게 음식물 빻고 뭐 곡식 빻고 이런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항아리들도 잘 보존돼서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 오래된 항아리들입니다. 이 동네 이 또랑이죠. 계곡에서 내려오는 이 또랑 하천에는 지금 이제 봄이 돼가지고 얼음이 다 녹고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도 상당히 깨끗하죠. 정말 깨끗한 동네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연산 미나리가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 요새 미나리가 전부 하우스 농사제가 키만 삐죽하게 큰데 저런 짤딸막한 줄기 색깔이 빨간 그런 미나리 진짜 향도 좋고 맛있는데 그런 미나리가 이 마을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 냇가에는 지금 할머니들이나 동네 사람들 밤길에 축대로 떨어질까봐 지금 펜스를 이렇게 다 쳐놨네요. 요새 시골에도 이런 안전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위에는 지금 큰 목장이 하나 있고 바로 뒤에는 엄청나게 높은 또 산이 있습니다. 암벽산인데 완전히 바위네요. 지금 논두길에 보시면 이렇게 냉이가 지금 많이 자라 있네요. 냉이 캐러 오셔도 되고 이제 야생화도 이제 서서히 피고 있습니다. 집 앞쪽에도 이렇게 텃밭이 조그맣게 있는데 지금 뭐 겨울 지나고 별 작물은 없지만은 양지 바른 곳이라서 이렇게 쪽파가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쪽파가 지금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대파도 있는데 대파는 지금 잡초들이 좀 올라와 가지고 풀메기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네요. 지금
집은 문이 잠겨져 있어 안쪽은 구경을 못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예, 빨랫감을 막 늘어놨네요. 자녀들이 한 번씩 오는 모양입니다. 이 잔디도 가꾸고 이러고. 예, 여기는 흙간인데, 예, 옛날 흙간 아시죠? 여기 외양간 그까지 한번 볼까요? 예, 이 외양간입니다. 외양간. 외양간이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이도 높고, 예. 건물을 좀 크게 지어놨네요. 예, 지금 여기 살던 할머니께서는 아마 요양병원에 가셨는지, 이 유모차가 아직 깨끗한 거 보니까 돌아가신 건지, 요양병원에 다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요새 예, 빈집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여기는 요양간 뒤편 창고인데, 일일이 돌을 다 싸가지고, 예, 지게도 있네요, 지게. 지게도 참 오랜만에 보는 건데, 예, 이런 지게도 여기 남아있네요. 자, 여기가 비밀의 장소, 화장실 되겠습니다. 화장실. 거의 조선시대에 쓰던 화장실이 여기 아직도 남아있는데, 예, 할머니께서 불편하시니까 좌변기를 이렇게 푸셋식 화장실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런 집 많은데, 예.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고, 예, 옛날 화장실에 예, 양변기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여기 옛날 물건들이 좀 있네요. 이 대박이죠, 대박. 예. 됩니다, 대. 쌀한 대, 두대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예, 여기 대나무 바구니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돌담이 보니까 중간에 구멍이 숭숭숭숭 보이네요. 예, 바람도 약간 예, 통하게 그렇게 해놨네요. 예, 여기 아궁이인데, 예, 또 아궁이 소천 또 예, 고물장수들이 다 뛰어가고 없습니다. 참. 요새 CCTV가 시골에 없으니까 예, 이런 철물들을 다 훔쳐갑니다. 예, 여기도 엄청나게 걸려 있네요. 예, 오늘 돌담 오지마을, 예, 오늘 또 시골집 옛날 돌담집 예, 구경 한번 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